영월의 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수년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데다 심지어 이틀 동안 잠도 재우지 않으며 근무를 시켰습니다. 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 보상을 기대했던 관련 시군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개발 규제가 담겨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을 두고 정부와 평창군 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와 관광지가 초토화된다는 주민 간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춘천에서 소방관 2명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번 날 동료들과 함께 농막에 놀러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2차 등교 개학 첫날인 어제 도내에 사는 170명의 학생과 4명의 교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에서는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우미가 안양 확진자와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지만 학교 내부 방역으로 오늘 하루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등교 개학 확대 이틀째인 오늘 춘천 초등학교 한 곳을 제외한 도내 천여 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잠정 보류됐던 평창의 코로나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 운영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격리 시설이 또 운영되면 지역 관광업이 초토화될 수 있다며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한 호텔 입구에 천막 설치가 한창입니다. 지난 22일 주민들의 항의 방문 이후 정부는 격리시설 운영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주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보이자 주민들이 아예 호텔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주민들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이탈리아 교민 300여 명을 수용했을 때도 인근 리조트와 펜션들의 예약 취소가 수백 건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참아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즌을 준비하고 이제 관광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하잖아요. 여기에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캠페인과 관광 상품권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주민들은 정부가 제안한 간담회를 거부하고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10여 개의 격리시설 수용 능력이 거의 한계치에 왔고 주민들의 반대로 격리시설 지정을 취소하면 다른 시설 지정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와 생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월군의 한 팀장급 공무원이 수년간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48시간 동안 잠도 못 자게 했다는데요. 이 팀장에 대한 징계는 타부서 발령과 감봉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곳은 강원도 영월군의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작년 11월 3일 새벽 5시쯤 흰 모자를 쓴 남성이 비슷한 연배의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갑니다. 완력을 행사한 이 남성은 침출수 관리팀의 팀장이고 끌려간 남성은 팀원. 51살인 이 팀원은 56살인 팀장의 폭언과 폭력에 지쳐 7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며 그 증거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야되는데 오시라고 그 힘을 불러요. 일단은 발로 이렇게 춤추면서 이래요. 팀장의 이른바 갑질은 이뿐이 아니어서 때때로 48시간까지 연속 근무도 시켰다고 합니다. 본래는 3명의 팀원이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데
기계 정비 등을 할 때는 근무자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퇴근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졸지도 못하게 사무실에 경광등까지 달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경보음을 4시간마다 무려 10분씩 울리게 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결국 피해자가 공무직 노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영월군이 해당 팀장에게 내린 징계는 감봉 1개월에 타부서 발령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월군은 추가로 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손쉽게 군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던 군소음법이 알고 보니 오히려 규제를 더하는 법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시행령 안을 살펴보면 피해를 보상하는 대신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주민들은 지역 개발을 막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군소음법 시행령 안입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1종 구역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매일같이 시달리는 군소음에 대한 말 그대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군소음법은 월 몇만 원의 보상금을 쥐어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군 비행소음이 가장 심한 1종 지역은 주거시설은 물론 교육, 의료시설, 공공시설, 공장이나 창고까지 군사시설이 아니면 아무것도 짓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2종은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축과 개축만 가능합니다. 시설물 용도도 1종은 완충녹지와 군사시설, 2종은 공업과 녹지, 3종은 준공업과 상업지역으로 제한됩니다.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피해 보상은 물론 각종 주민복지지원 사업과 국방부의 소음 저감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계속되고 땅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생각은 안 오고 짓거리만한 보상금을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횡성군이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횡성읍의 60% 이상이 소음 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만 되면 횡성지역의 경제 원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묵계 탄약고터도 1종 구역에 포함돼 혈세 320억 원이 투입된 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소음 피해 지자체 협의회에 가입된 전국 16개 지자체는 보상 기준을 민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인 75웨클로 하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국방부에 강도 높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회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지금 대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보상금 따위 필요 없다며 애써 만든 법안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군소음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역 개발에 족쇄가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오늘 춘천의 한 주택에서 홍천 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이들은 근무가 없는 날을 맞아 소방관들끼리 동료의 부모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산골주택에 지어진 가건물. 이불과 베개 등이 널브러진 주변에서 경찰 과학수사팀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춘천시 북산면의 한 가건물에서 40대 소방구조대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소방관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심병 상태가 오는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 하다가 119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숨진 소방관 2명은 어젯밤 바닥과 벽면을 황토로 바른 가건물 안에서 잠을 잤는데 밤사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국가소 뭐에게 감식을 해서 홍천 소방서 소속 소방관 8명은 쉬는 날 침묵 도모를 위해 동료 가족 소유의 단독 주택으로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가건물에는 창문이 있었지만 모두 닫혀 있어 환기가 안 됐고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화목보일러 옆 야외에는 참나무 장작이 쌓여 있었는데 최근 내린 비로 장작이 젖어 마른 장작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둘로 비교해본다면 네. 아닌 경우보다는 젖은 경우가 더 이런 말씀하신 CO가스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연소 생성물들이 더 많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또 개인주택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가건물에 감지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건물의 건축법상 불법 증축 여부와 화목보일러 시공 과정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군이 39개 마을에서 운영되는 희망택시의 지원 대상과 운영 방법을 개선합니다. 다음 달부터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가구 가운데 차량이 없는 가구에는 탑승권을 매달 6매, 차량이 있는 가구에는 4매씩 배부합니다. 또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탑승권을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도록 변경됩니다. 희망택시 운영 구간은 교통안전공단의 수요응답형 교통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농장이 영월에 마련됩니다. 서울농장은 무릉도원면 무릉리 도농교류센터에 서울시가 6억 원, 영월군이 7억 원을 들여 2년에 걸쳐 영농체험장과 임산물체험장, 비닐하우스, 숙소동 등을 조성합니다. 농장은 서울 시민들의 영월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2022년부터 5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지원 대상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과 환경, 안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마을 단위 사업인 타운 챌린지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원주는 세계대학이 밀집한 흥업면에 수요응답형 버스와 공유 자전거 등 교통솔루션과 안심귀가 서비스, 영상보안관제 등 안전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주 한라대가 강원지역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센터로 선정됐습니다. 한라대는 강원통일교육센터로 2년 동안 도내 통일교육 활성화와 역량 강화, 통일공감대 확산,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라대는 오늘 통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육위원 강원협의회를 출범하고 강원통일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원주시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지정체가 빚어졌던 원문로 일대 교통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만종초등학교 3거리에서 청골 4거리까지 2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왕복 5차로로 차선을 늘리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8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사업 후 도로교통공단이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행속도는 34% 증가했고 지체시간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내 감염병 의심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기 위한 봉사단이 운영됩니다. 한국청소년육상회 원주지구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긴급이동지원 봉사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